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ish와 관련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뜻은 물고기, 생선이란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Fish, fish. 이번에는 fisherman입니다. 어부 또는 낚시꾼이란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Fisherman, fisherman. 이번에는 fishery입니다. 물고기가 대량으로 잡히는 어장을 fishery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Fishery, fishery. 보시면 fish farm이라고 돼 있죠. Fish farm. Fish farm. 하면 양어장 또는 양식장을 말을 하죠. 이번에는 fishnet입니다. 어망, 그물이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Fishnet. Fishnet. fishnet stocking 하면 그물 스타킹이라는 뜻입니다. 픽사웨이에서 fishnet 검색해 봤는데요. 이렇게 그물만 나오네요. 그리고 fishnet stocking이라고 검색하니까 이런 망사 스타킹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fishbone입니다. 생선 가시, 뭐 물고기 뼈를 말을 하죠. 발음 들어보세요. Fishbone, fishbone. fish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발음 들어보세요. Fishy, fishy. 수상한 냄새가 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생선 냄새가 나는 이런 뜻인데, 생선 냄새가 약간 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catfish입니다. 메기를 catfish라고 하죠. 발음 들어보세요. Catfish, catfish. 메기 사진인데요. 이렇게 수염이 달려있죠. 메기는. 고양이가 수염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수염이 났다 해서 catfish 하면 메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starfish입니다. 불가사리란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Starfish, starfish. 불가사리는 우리말로 따지자면 물고기에 들어가진 않죠. 영어에서는 starfish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jellyfish입니다. 해파리라는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Jellyfish, jellyfish. 해파리 사진인데, 해파리 몸체가 젤리처럼 이제 부드럽고 물컹거리잖아요. 그래서 젤리피쉬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swordfish입니다. 황새치라고 하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Swordfish, swordfish. 이렇게 코가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검처럼 생겼다고 해서 swordfish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sailfish가 있죠. 도세치라고 하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Sailfish, sailfish. 예, 위키피디아 사진인데요. 아까 swordfish처럼 이렇게 뾰족한데, 여기 이렇게 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sailfish라고 그럽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런 단어가 있죠. 민물, 담수어라고 해요. 발음 들어보세요. Coarse fish, coarse fish. 그리고 넙치류 생선은 flatfish라고 합니다. Flatfish, flatfish. 그리고 조개류는 shellfish라고 그러죠. Shellfish, shellfish. flatfish 같은 경우 바닥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죠. 그래서 flatfish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fish와 관련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요. 쉬운 기초적인 단어들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